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포켓몬스터 소드 실드 4화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풀체육관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5번 도로 입성했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자, 5번 도로를 지나 바우마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리가 좀 상당히 되네. 왠지 이 언저리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파라코의 모습이. 자, 우리 휴라코 지나하네요. 잠깐만, 지나니까 왜 이렇게 멋있어지냐? 파라코는 파크로로 지나했습니다. 파크로부터 확 멋있어지네. 자, 요번 포켓몬 소드시드에서 추가된 파오리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파오리가 원래는 진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번 포켓몬 소드시드에서 특별한 조건을 통해 창파나이트로 무려 진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5번 도로에서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맡기미 집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뭘 맡길 수가 있어요? 아, 포켓몬 맡겨가지고 키울 수가 있구나. 자, 여기 또 뭡니까? 든든 알을 데리고 다녔더니 태어났어. 어? 일레전 공짜로 준다고? 대박! 일레전 전막이 포켓몬 타입이 특이하게 전기랑 독이네요? 뭐야 이것들은. 에이 빨리 자전거를 내놓으시죠. 챌린저님, 여기 자전거 도둑입니다. 이들을 혼내주세요. 제가요? 꼭 도와드려야 되나요? 저 가던 게 지금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아이, 귀찮게 하네 이 자식이. 뭐 조무랭이는 빠르게 정리해줄게요. 자, 빨리 사라져 임마. 당신 정말 대단하군요. 로토모도 가지고 있겠군요. 당신에게 이 자전거 선물하겠습니다. 로토모 자전거를 얻었습니다. 와, 자전거 얻으니까 개빠르네. 야, 이거 신세계인데? 오, 떴다. 파오리, 야생의 파오리가 떴습니다. 잠깐만, 저 파가 왜 이렇게 커? 아, 이게 그 가라르 폼이라서 또 파오리의 모습이 다르군요. 눈빛이 되게 센데? 얘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파오리 바로 한번 잡아볼게요. 세척 유드리기까지. 와! 나와라, 슈퍼볼. 획득, 파오리, 가나요? 오케이! 아, 파오리 잡았습니다. 파오리 데이터가 새로 포켓몬 도감에 등록이 됩니다. 굵고 튼튼한 팔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우는 전사다. 전사라는 컨셉 때문에 이렇게 뭔가 늠름한 느낌이 들었던 거군요. 와, 지금 파오리 네 마리째 잡았거든요. 이거 파오리 이거 잘 등장하지도 않아가지고, 네, 이거 대파 얻는데 한 시간 걸렸네요. 자, 대파 파오리에게 지니게 하면은 기술이 급수에 맞기 쉬워진다. 그러니까 파오리 전용 아이템이거든요. 이거를 파오리한테 지니게 하고요. 전투에서 3번 크리티컬이 뜨면은 진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 바로 진화시키러 갑시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바쁘셔서. 여러분들 비켜주세요. 차차 비켜주세요. 에이, 위원장님 또 봐요. 팬분들의 지원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다니, 올리브군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아, 물론 소중하죠. 그들을 위해서라도 업무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저도 로즈 위원장님을 위해 전력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이름이 비트입니다. 비트 주세요. 그래, 비트군이었지. 처음 내게 포켓몬 주었을 때 비하면 꽤 훌륭하게 자랐구나. 자네는 휴지군이로군. 반대군이 어째서 자네를 추천했는지 나도 궁금하다 참이란다. 그렇지, 역시 나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지금 체육관 관장 야청군에게 도전할 계획이었지. 배지를 획득하면 내가 직접 축하해주도록 하마. 바로 물체육관 밀어버리면서 창파나이트 진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야청님은 등대에 계세요. 등대. 뚜루루루루. 야, 근데 확실히 자전거 생기가 개꿀이긴 해. 엄청 편해. 등대야. 여기 있다. 오, 넌 체육관 챌린저구나. 와! 누나! 야청 누나! 아, 참 고우시네요, 야청 누님도. 어떻게 알았어요? 단대리 추천했다지. 넌 이미 관장들 사이에서 유명인사란다. 자, 유명인사님, 나에 대해서 알아두도록 하렴. 리그 카드를 받았다. 자, 바우스타딤으로 와. 좋아. 아하, 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자, 물 체육관 도전 들어갑니다. 후. 와, 뭐야? 저기 끝까지 가야 되는 모양이네요. 한번 맞짱을 뜨긴 떠야겠네요. 들어와봐. 창파 나이트! 드디어 출격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후들겨 줄게요. 파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진화시켜야 되겠어요. 자, 드디어 대왕 파 들고 있는 파오리 출격. 바위 깨기로 제발 크리티컬. 좀 버티면서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지나면 레전드. 뚜! 너무 센데? 아, 뚝배기! 한 번 더! 오케이! 아, 좀 죽지 좀 마! 아, 왜 이렇게 세! 아, 이거 오늘 이래서 창파나이트 진화 가능합니까? 야, 근데 갑자기 너가 왜 진화하냐? 오잉? 지그재그리의 모습이. 빠! 쪽제비로 진화했어요. 직구리 진화. 아니, 이거 아싸리 그냥 창파나이트 여기서 진화시키고 가야겠어요. 샷! 좋아, 크리티컬. 그 다음에 바위 깨기. 제발 한 번만 진화시켜보자. 부탁할게. 조금 버텨줘. 바위 깨기 어택.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손톱 한번 가라, 한 번 더. 제발 마지막! 크리티컬! 어택! 급소 급소! 나이스! 아, 개꿀이다. 지나가자. 창파나이트 지나가자. 오잉? 파오리의 모습이, 우리 휴오리의 모습이. 난 이거를 기다렸어요. 우와, 개 이쁘고 봐. 이거 왜 이렇게 멋있냐. 축하합니다. 파오리는 창파나이트로 진화했습니다. 창파나이트 천둥오리 포켓몬. 많은 싸움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이 모습으로 진화한다. 파가시 들면 전장을 떠난다. 오, 전사 느낌이 물씬 듭니다. 아주 창파를 들고 있으니까 창파닭으로 가자. 야청 누님에게 새롭게 진화한 우리 창파닭 강력함 아주 세게 느끼게 해줍시다. 누나, 누님, 야청 누님, 제가 왔어요. 누님이라고 봐드리진 않습니다. 예, 나의 파트너가 물의 힘으로 막아주겠어. 창파나이트 좀 꺼내보고 싶어. 첫 출전 갑니다. 체육관 관장, 야청이 승부를 걸어왔다. 오? 잠깐만, 던지는 자세 뭐야? 콘치, 콘치. 가자, 창파닭. 오, 다이맥스 기운 찼네요. 일단 창파닭 가볍게 위력 한번 체크해봅시다. 철벽 한번 써볼까? 철벽, 철벽 발동. 와, 스킬 멋있는 거 뭔데? 아, 뚝배기 깨기 갑니다. 그 위에 있는 뿔 그대로 깨줄게. 괜찮아, 괜찮아, 맞을만이요. 하! 생각보다 약한데? 다이맥스 정도는 진화해야 좀 세지나? 세차게 휘두릅시다. 물에 파동! 잠깐만. 급소를 때려? 화자!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두 번째 전은 요번에 또 진화한 우리 휴로우 꺼내봅시다. 나와요 휴로우씨. 가랏. 와, 멋있는 거 벗어. 아, 찌로코치 너 우리 휴로우의 먹잇감으로 아주 훌륭해 보이는구나. 생선 가시까지 그대로 냠냠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구 찌르게, 마구 마구. 아, 마구 마구. 아, 마구 마구. 마구 마구. 와, 다섯 번? 이걸 다섯 번을 다 때린다고? 안 돼. 마무리 어택. 쪼아버리. 들어가. 야미. 좋아. 다음은 다시 창파닭의 다이맥스 진화만 남았습니다. 단순한 마지막 한 마리가 아닌 마지막 아껴둔 비장의 포켓몬이야.
갈가보기가 등장했다. 24레벨? 빡센데? 바로 다이맥스 진화시켜야겠어요. 다이맥스 진화! 바닥으로 바꿔버리자! 갈가보기 다이맥스야! 나 근데 기술 뭐 골랐지? 나 이상한 거 쓴 거 같은데 방금. 오잇! 오우! 오우! 우두 좀 쎄 보인다 너. 또 랩체도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 것 같긴 해. 아 이거 깰 수 있을까? 괜찮아 나도 다이맥스 한 번에 갑니다. 진화해라 다이맥스 창파덕 뚜둥. 우와 피가 조금 딸리긴 하는데 우리가 준 선물은 온몸을 받아버렴. 다이스트립 하이드로 뽑을까? 와! 와! 안돼! 아 창파닥 화력도 못하고 이게 뭐여. 창파닥 다시 한번 가보자. 다이맥스 이번에는 다이월로 일단 한번 씹자. 아까처럼 한방에 죽진 말고 제발. 다이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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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공격 씹어보자. 다이스트림 오케이 좋았어 씹었어. 그 다음에 이제 역공은 우리 차례다. 위력 110짜리 다이아크 어택. 아 저거 난 마지막에 아우 조금 아프긴 하다. 받아라 다이아크! 오! 아 이게 약한데? 자 다이너클로 다이너클로 먹힐 것 같은데 저거? 그대로 등딱지 깨버리겠습니다. 오! 어우 아프긴 해. 다이너클! 휴! 와 하늘에서 주먹 떨어진다! 뭐야? 원펀맨이야? 좋았어! 아우, 창파 나이트! 아우, 제대로, 이번 판, 활약을 해줬습니다. 우와! 아, 영혼의 배틀이었어요, 야청노님. 좋아. 내놔라. 물받지! 짜잔.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서드 4화 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진화를 시켰네요 창파나이트로.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